정신 명령 나는 국방부 장관한테 명령받았는데 네. 결재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도수하는 것이고 만약에 필립 정상적으로 하려면 국방부 했어야 되는데 했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해병대 사령관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수사단장은 말을 안 듣고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정확한 지침을 못 준 거죠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본인이 생각하기 해병대 사령관을 위해서도 8월 1일날 보고를 했더라고요 국방부 안대로 가게 되면 사령관님도 직권 남용죄에 걸립니다 네. 그리고 유가족한테 이미 29일날 다 설명했는데 유가족 설명과 나중 결과가 다르면 반발을 할까 하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미 8명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규정대로 해야 된다라고 논의까지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원리 원칙대로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사령관은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정확한 결심을 안 하니까 행동을 한 거죠. 네. 자, 전체적인 유병 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사성 장군으로 정치권에 있는 분이라든 그래서 군 관련 사안이 발생한 저희가 항상 보시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주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시호 변호사님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무슨 냄새니까? 배고픈데. 내가 잠깐 공지 옮겨더라고. 제가 또 옮겨. 이동만 해. 네. 아니 뭐 아침부터 이렇게 혼자만 드세요? 나눠줄 것도 하지 않나? 우리 윤호기가 밥을 안 줘. 자, 미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잼버리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좀 비판에 나오고 있는데 얘에 대해서 물에 빠진 사람 보여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는 게 저의 질문입니다. 거기 1번 물에 빠뜨린 당사자라서 2번 진짜 보따리가 어디였는지 몰라서인데요. 거기 1번에 99%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오늘 아무래도 휴일이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정상으로는 그래도 실시간은 9만 넘게 보고 계시네요. 자, 오늘 시동 가볼까요? 네, 정부가 세수 부족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100조 원 이상을 빌렸다라는 네. 소식인데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정부도 정부 살림살이 하다 보면 세입, 부채출, 더하기 빼기가 성장을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인데 개인적 시간을 심하면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급할 때 그냥 끌어놓고 돈을 뺏는 그런 제도 같은 건데요. 오늘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에 대한 누적 금액이 무려 100조 8천억 원을 집계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연도별로 지금까지 쭉 받았던 연도별 통계를 보니까 이 제도가 전산화된 지 2010년부터 전산되거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최대입니다. 심지어 작년은 전체가 연간 전체가 34조인데 지금 상반기만 해서도 벌써 100조가 됐습니다.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 100조라는 거잖아요. 100조 이상 썼는데 누적이니까 계속 썼다 뺐다 썼다 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세 수입이 줄면서 추경을 하지 않고 버티면서 급한 물을 수시로 마이너스 통장을 꺼오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일시대출금이 이자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자도 6월 말까지 1141억 원입니다. 이자가요? 예, 이것도 역시 2010년 최대 기록인데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니까 여러 서민들에게 들어가는 혜택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그저 세월에 개소세를 줄여버렸어요. 자동차 같은 것들. 그래서 자동차 소비도 줄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손님 부담도 늘렸거든요. 개소세로 줄어든 혜택이 이 정도예요. 즉 수출금을 안 하고 버티면서 개소세 같은 건 없애고 엉뚱하게 이런 데다가 이자를 이만큼씩 쳐넣기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이너스 통장 네. 이런 것도 있지만